오늘 28번, 28번째 시를 한 수 배우시죠. 김성일 선생의 시인데요. 그게 제목이 좀 길은데, 그냥 그 제목 잘라서 도산서원에서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제목을 보면은, 오동나무와 대나무가 가득한 도산의 뜰악을 달빛을 타고 배회하노라니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더라. 자, 한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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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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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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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엄 다들엄. 본래는 이게 덮을 엄자예요. 이게 덮을 엄자, 가릴 엄자인데 문을 닫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그냥 다들엄 이렇게 합니다. 저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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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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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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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정, 뜰정, 뜰반, 뜰반. 네, 이 반자도 다른 뜻은 있지만 여기 그냥 정반 합해서 그냥 정원 뜰 이렇게 하시죠. 없을무, 없을무, 사람인, 사람인, 다롤, 다롤, 가득할만, 가득할만, 하늘천, 하늘천, 일천천, 일천천, 길인. 길인. 한 길, 두 길, 이렇게 할 때 쓰는 길, 인자예요. 봉황새, 봉. 봉황새, 봉. 봉황새, 황. 봉황새, 황. 어디, 하. 어디, 하. 고쳐. 고쳐. 어느, 하라고 해야 되겠네. 어느, 하. 어느, 하. 고쳐. 고쳐. 갈, 거. 갈, 거. 풀을, 벽. 풀을, 벽. 풀을, 벽. 오동오, 오동오, 풀을청, 풀을청, 대나무죽, 대나무죽, 스스로자, 스스로자, 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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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년. 읽어보세요. 유정문엄, 유정문엄, 모운변하고, 모운변하고, 정반무인. 정반무인 월만천이라 월만천이라 천인봉황 천인봉황 하처거오 하처거오 벽오청죽 벽오청죽 자년년을 자년년을 그 자기가 존경하던 선생님 댁에서 예전엔 공부를 가서 했지요. 그러다가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거기 그 가보니까 건물은 다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들 그리는 사람들이 쭉 와서 있는데 선생님만 안 계신 거죠.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해석을 한번 볼까요? 우선 뒤에 있는 세 글자짜리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모, 운, 변 어떻게 할까요? 운, 변 두 글자를 할 수 있죠. 구름, 가. 아? 구름, 가. 그럼 되겠죠. 네. 모, 운 하면 뭐예요? 저문, 구름. 즉 저녁 때 구름이죠. 네. 저문, 구름, 가. 이런 뜻이고요. 월, 만천 세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달은 하늘에 가득하네. 근데 달이 가득합니까? 달빛은 하늘에 가득하구나. 하처거 하면 뭐예요? 어느 곳으로 가셨는가? 어느 곳으로 가는가? 자년년을 뭐예요? 스스로 해마다 해마다 뭐뭐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 네 자를 보세요. 유, 정, 문. 여기 세 자가
한 명사예요. 유정문이라는 문이에요. 예. 유정문, 엄, 모, 운, 변, 하고. 그러면 앞에 유정문을 줄여서 그냥 문자 한자만 쓸 수 있지요. 문, 엄, 모, 운, 변. 그럼 뭐예요? 문을 저문, 구름, 가해서 닫고. 무슨 얘기예요? 해질녘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문은 닫혀 있더라. 그건 있죠. 문은 저문, 저물녘 구름가에서 닫혀 있고. 근데 무슨 문이냐면 유정문이네. 그죠? 유정문은 저물자, 그죠? 날이 저물자 구름가에 닫혀 있고. 이해가 되세요? 저녁 때쯤 되니까 간이 문을 꽉 닫혀 있고. 정반무인. 정반은 이게 이제 뜰이니까 그 두산소원 그 뜰 있잖아요. 정반무인. 그 정반엔 사람은 없고 월 만천이라 달빛만 하늘에 가득하구나. 그러면 아주 정막한 그런 모습이 보이세요? 유정문은 해가 저물자, 그죠? 이렇게 문을 꼭 닫았고, 그 마당에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달빛만 가득하구나. 천인 봉황 하처거. 천인 봉황이란 건 뭐예요? 천인은 천길. 천길 높이 나르던 봉황새는 하처거. 어느 곳으로 떠났는고, 갔는고. 벼고 청죽 차년년을. 봉황새는 뭘 먹고 산다고요? 벼고동. 대나무 열매. 대나무가 꽃이 펴서 열매를 이제 치면 그 열매를 먹고 산다고 그러죠, 봉황새가.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그 봉황새는 어디로 갔는가? 그거는 가버리고 벼고동만 파, 그 벼고동하고 파란 대나무만 해마다 해마다 자라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거기 세 번째 구절이 천인 봉황 하처거. 이게 사람이 이제 항문을 닦아서 이제 한 길만큼 커지고 두 길만큼 커지고 이게 백 길만큼 커지고 천 길만큼 커졌다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디로 가셨고 어디로 가셨길래 여기는 저렇게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오동나무라든지 대나무만 저렇게 자라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제목처럼 눈물이 쭉 흐른다 이거. 무슨 생각에? 선생님이 보고 싶었어. 그럼 제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밑에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유정문이라는 그 문은 도산서원, 도산서원으로 들어가는 작은 그 쌀인문이래요. 근데 아마 거기를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태계 선생은 그 서당의 곳곳마다 이름을 잠옷 써서 붙였지요. 이름을 잠옷 써서 붙였어요. 근데 아마 지금도 이렇게 저기다가 문을 하나, 문 명칭을 하나 붙이면 그걸 보면서 들락거릴 때 그냥 저기는 비상구라고 써있는데 비상구만 아니라 그 의미를 담은 문구를 붙여놓으면 아 내가 정말로 뼈저리게 부족한 부분이나 내가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을 문에다 붙여놓고 다니는 거죠. 들락날락하면서 자꾸 마음을 챙겨보는. 근데 이제 이 시를 가만히 보면은 참 그 고요한 가운데 봉황새라는 새를 딱 등장시키면서 거기 보이는 눈에 보이는 벼고동하고 대나무를 딱 그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특히 여기 김성일 선생은 퇴계 선생님이 아끼던 애제자예요. 그런 분이 더군다나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더욱더 그립겠지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저물역, 해질역쯤 됐는데 서당의 사람들은 다 자기 할 일을 하느라고 안 보이고
자기 혼자 쓸쓸하게 이렇게 나와 보니까 달빛만 둥실 떠 있는데 선생님 생각이 절로 났다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정 문 엄 모운 변하고 저 저녁 구름가에는 유정문이 닫혀 있고 정반 무인 월 만천이라. 정반 무인 월 만천이라. 사람 없는 뜰엔 가을 달빛만 가득하거나. 뭐 가을 달빛이라고 굳이 번역 안 해도 되는데 가장 달이 밝게 사람들이 달을 친하게 보는 때가 가을인가 보죠. 천인 봉황 하처 거오. 천인 봉황 하처 거오. 천길 높이 이렇게 나는 그런 공황새들은 어디로 날아가고, 날아갔는고, 이렇게 되겠죠. 벽오 청죽 자년년을. 벽오 청죽 자년년을. 네. 벽오동하고 푸른 대나무만 해마다 해마다 자라는가. 그런 시네요. 자, 한번 읽어보죠. 유정문넘 모운 변하고. 유정문넘 모운 변하고. 정반무인 월만천이라. 정반무인 월만천이라. 천인 봉황 하처거우. 청죽 자년년을. 벽오 청죽 자년년을. 유정문엄, 다시 읽게요. 유정문엄 모운 변하고. 반무인 월만천이라. 정반무인 월만천이라. 천인 봉황 하처거움. 청죽 자년년을. 여보 청죽 자년년을. 네.